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예고 드린 대로 함께 동화 이야기도 할 거고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돌아오는 목요일. 조엔, 무슨 날이게? 아빠 일 쉬는 날? 안 쉬시나? 예. 돌아오는 목요일. 무슨 날? Thanksgiving. 벌써 여러분들 애들은 이제 혀가 굴러가죠. 우리는 Thanksgiving 뭐 이런데?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대신 뭐가 있어요? 하은이,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지키게 안 지키게? 잘 안 지켜, 교회 안 다니면. 대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대신에 추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비슷하죠. 왜 지키는 거예요?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가을은 어떤 계절? 추수의 계절, harvest,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부터, 미국 사람들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필그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겨울 나고 그 다음 가을이 돼서 먹을 걸 거둔 거예요. 우리가 뭐 호박도 하고 뭐 옥수수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의 첫해 필그림들이 먹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터키까지 해서 진짜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첫 그 추수감사절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미국의 휴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과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교회가 함께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감사하는 것, 추수하는 것, 우리는 농사는 안 짓지만 여러분들도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방금 읽었으니까 머릿속에도 있을 거고 교회 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 한 번쯤은 걸어놨을 만한, 뭐 액자 해가지고 걸어놨을 만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이유를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예배가 됐건 추수감사절 그 날을 즐길 때 음식이나 뭐 물질적인 것, 선물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까지만 감사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감사하는 게 give thanks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근데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래요? 예건아, 목사님이 예건이한테 예건아, 너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럴래? 이럴래? 했어요. 예건이죠, 뒤에서. 당연히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면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듯이 감사하십시오, give thanks는 되게 크게 써있죠. 근데 저 밑에 시력검사 한번 해봅시다. 저 밑에 뭐라고 조그맣게 깨알같이 써있게요? In all circumstances. 한국어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범사에, 이건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범사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왜? 여러분들 시험을 못 본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얘기하면 여러분들 네 아멘, 시험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라 그랬으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라면 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경은 예의상 그냥 많이 감사하십시오, 근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아주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감사하라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까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제 목표는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경험을 못 해봤다 할지라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할인이도 잘 들어야 된다. 할인아, 내가 오늘 뭐라 그랬게 방금 전에?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라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있느라고 못 들었어? 들어야 돼.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야. 혁수 잘 듣고 있는데 우리 현수는 어디 갔어? 현수 일어나. 예배 드릴 때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일어나. 다 잘 알겠지? 서진이? 너 목사님 알지? 넌 개인적으로 날 아니까 잘 들어야 돼. 예슬이 너도 가능하면 자지 말고 들으려고. 여러분들 아이들 어려서부터 아기처럼 키우면은요 다 아기로 남습니다. 아이를 어른처럼 키우고 아이를 천국 백성처럼 대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 돼요. 어른처럼 철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민세화에서는 그걸 볼 그 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 목사가 총대를 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디 누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어른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정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한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린아 네가 엄마랑 큐티하고 하면서 엄마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랑 그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 일요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줄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다라는 게 내용이 뭐니 믿어요? 너의 예수 믿음의 내용, 영어로 얘기해도 돼요. What is the contents of your faith? What do you believe?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God is, God exists. 그런 걸 믿어요. 예,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God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God은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종교도 신은 다 God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의 내용이 맞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믿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조앤 네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You believe in the biblical God who's revealed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the sinners and resurrected after death.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That's only for the ticket. 천국 가는 티켓 위에서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인생에서 잘 뭐 내 나름대로 살다가 나중에 저기 천국이 있고 저기 지옥이 있다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대. 이거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거 핸드폰 좀 빌려주십시오. 누구 있으시면. 예,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왜 사셨어요? 스마트폰이죠. 요새는 다 플립폰 가지고 다니는 분 아직도 있으세요? 없죠. 이 스마트폰 왜 사셨어요? 전화하려고 사셨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지금 전화하는 데만 쓰시는 분, 원만 집사님 핸드폰 전화하는 데만 쓰세요? 아니죠. 핸드폰은 원래 목적이 뭐예요? 전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전화하는 걸로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럼 패키지로 뭐가 따라와요? 카카오톡, 텍스트 메시지, 인터넷 브라우저, 내비게이션 다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천국 가는 티켓만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키지로 다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패키지로 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예스 했으니까 나중에 천국 지옥 갈 때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물론 포함되죠. 그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창조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험을 못 봤을지라도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패키지로 같이 온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겠어요? 새드엔딩이겠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스토리는요 궁극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You ca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Christ Jesus. 성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결론은요 반드시 해피엔딩, 선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해주십시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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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거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병원에 갔는데 뭐 암 얘기하면 너무 무서울 테니까 당뇨병 진단이 나와서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인생에 감사할 만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은요,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감사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준비해 왔다라고 그랬죠. 자, 얘들아, 동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있었대. 컨츄리 알지? 컨츄리. 이 새가 컨츄리라는 얘기예요. 옹이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새옹지마가 이 이야기의 제목이거든요. 새옹지마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시골 할아버지의 말,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뭘 데리고 살았겠어? 애완동물로? 애완동물로 말을 데리고 삽니다.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애완동물 강아지보다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 말을 너무너무나 아꼈는데 어느 날 어른들은 이거 이야기 아시죠? 우리 애들은 지금 보니까 다 모르는 눈치. 애론이 알아? 모르죠. 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하루는 집을 나가버린 거야. 잘 생각해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집을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안타깝고 슬프고 막 걱정되고 그러겠죠. 일주일을 기다려도 이 말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뭐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딱 지났는데 갑자기 뚜구닥뚜구닥뚜구닥뚜구닥 한국말은 이렇게 뜹니다. 미국말은 어떻게 뜹니까? 깨덕깨덕 이렇게 뛰나요? 뭐 어쨌든 뚜구닥뚜구닥 뛰어서 왔는데 어머 웬일이야. 말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예강이 어떻게 돌아왔겠어? 말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니면 예강 말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집에 말이 몇 마리 된 거야?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야. 우와, 말을 가뜩이나 좋아했는데 말이 두 마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저 집에 말 한 마리가 도망 나가더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대.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네요.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 시골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 진짜 감사할 만한 일인가요? 인생 모르는데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새로운 말이 왔는데 와, 새로 들어온 그 말이 원래 있던 말보다 훨씬 더 잘 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겠어요? 그 집 저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이 딱 보니까 이 말 꼭 너무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말을 아들이 만장 탁, 저 할아버지 아들이 말 한 장을 탁 얽고 딱 타서 깡깡 스타일 하고 막 타고 다녔어요. 근데 며칠 잘 타고 다녔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이 말이 원래 집에서 크던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생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그 용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막 이렇게 막 과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어이구 이걸 어떻게 그 타고 있던 아들이 거기서 뚝 떨어졌는데 그만 말이 잉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아이의 아들의 발을 다리를 갖다가 꽉 밟아버린 거야. 우두두둑. 한 6개월은 기부수를 하고 다 살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다라는 이런 슬픈 시골 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 좀 슬프죠.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앤 물어볼게. 이 말이 집을 나갔잖아, 그치? 집을 나가서 친구 말을 데리고 온 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감사할 만한 일이야? 잘 생각해야 돼. 당연히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다시 조연 잘 생각해봐. 이 집에 말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친구 말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말이 그 아들을 다리를 확 밟아버려가지고 아들 다리가 빡 부러졌거든?
자, 다시 물어볼게. 이 상황에서 그 친구 말을 데리고 온 거는 감사할 만한 일일까 아닐까? 서진이 얘기 들으면 안 돼. 너는 네 생각만 해야 돼. 자, 감사할 만한 일,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일. 좋은 일이었어, 안 좋은 일이었어?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아들의 다리가 6개월 동안 아작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면 무조건 감사한 줄 알죠? 그렇죠? 돈 벌면 무조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면 무조건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 지난 학기가 아니라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아주안의 학교에 서 이메일이 왔어요. 모든 부모님들한테. 왜 왔게요? 그 집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굉장히 감사할 거리가 있었던 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되게 감사할 만한 일로 막 축하하고 감사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온 이메일은 무슨 내용이었게요? 그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아이비리그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가서 죽으면 어떡할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그 저기 뭐야 예일대학도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수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신병원에 자꾸 보내는 거예요. 얘를 학교의 명예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만큼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가 진짜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무 일이나 함부로 감사하면 안 돼요. 복권 지난번에 얼마였어요? 뭐 몇 빌리언 달러? 그거 당첨된다라고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게 더 좋을걸요. 그런 경우는요. 왜냐면 복권 당첨돼가지고 집안을 다 날려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간다, 하리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단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뭘 키우고 있었을까? 강아지, 고양이? 말을 키우고 있었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말을 키우고 있었어.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도망갔으니까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했겠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좀 지켜봅시다. 일주일이 지난 거야. 근데 짜잔! 어떻게 됐을까? 짜잔! 말이 돌아왔어. 어떻게 알았어? 이 이야기 알아? 말이 그냥 돌아왔을까? 아니면 누구랑 돌아왔을까? 친구랑 돌아왔어요. 이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예. 말이 친구랑 같이 돌아온 거예요. 말이 친구랑. 근데 그 친구 말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말이 원래 있던 말보다 더 잘 뛰는 훨씬 더 좋은 말인 거였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저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보고 와 너무 좋은 말이다 내가 타고 싶다 해가지고 말을 일주일 지난 다음에 타기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타고 다니는데 진짜 잘 달리는 거야. 와 동네 사람들은 막 그 집만 보면은 어이구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감사할 만한 일이네요. 저렇게 좋은 말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근데 또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봐야죠 뭐. 우리가 인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났어. 일주일 동안 말을 탁 타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말을 타다가 말이 갑자기 히히히 하고 쓰는 바람에 야생마거든, 야생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에서 똑 떨어졌는데 어디 똑 떨어졌을까요? 말이 발을 딛는 거기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다리를 우두둑 밟았어요. 몇 개월? 6개월 동안 이 다리에 기부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기대하시라.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 말만 안 왔으면 아들이 그렇게 막 다리 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할 일이 없을 텐데, 어이구, 어쩌자가 이런 일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렇죠 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봅시다,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사는 나라랑 그 옆 동네에 있는 나라랑 전쟁이 일어난 거야. 싸움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전쟁을 하면은 뭐가 필요해? 군인이 필요하니까 군인을 다 모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남자는 다 군인으로 뽑았는데 이 마을에도 와서 저 할아버지 사는 마을에도 와서 모든 젊은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뽑고 저 할아버지 집에 딱 왔어. 저 할아버지 집에도 젊은 남자가 있기는 있지. 누구? 할아버지? 아들. 근데 딱 보니까 어때? 다리 이렇게 하고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요 집 아들만 빼놓고 전부 다 데리고 전쟁터로 끌고 갔는데 어머, 전쟁이 너무너무 극심했던 거야.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대. 이야기 끝.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누구한테 물을까? 할인이. 할인이 잘 대답해야 돼. 이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 부러졌잖아, 그치? 감사할 만한 일일까 아닐까? 잘 대답해야 돼.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단 말이야. 감사할 만한 일이겠어 아니겠어? 전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된 거야 잘 안 된 거야? 다리 부러진 거 잘 된 거지. 야, 여러분들 보셨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 된 거래요. 왜요? 군대 안 가서 안 죽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은요, 그 과정 자체가 감사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할 만할, 원망할 만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패키지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의 잘못되고 못난 모습까지도 다 싸그리 합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못 본 거, 건강 좋지 않은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인간관계에서 억울함 당하는 거 다 사실은 어떤 과정이에요? 잘 되기 위한 과정 아닌가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공부시켜요.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크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 그치, 에로나? 에로니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공부,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시키면 어때요? 지옥에 온 것 같죠. 난 지금 게임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막 놀아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랑 애 사이에는 모르지만 딴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이 아이가 하기 진짜 싫은데 너무너무 힘든데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그 옆집 아저씨가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 참 가지 말아야 되는 어려운 참 힘들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야, 그래도 네가 지금 이 길 가는 게 좋은 길 가는 거구나. 나중에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을 겪어야 그 뒤에 더 선한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끝까지 이미 보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놔도요, 여러분들 죽는다고요.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보셨어요. 아들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끝을 보셨어요. 어떻게? 죄가 없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나도 힘들 텐데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인생에서의 어려움도 반드시 겪어내고 회복되고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험한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꼭 필요한 감사할 만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야만 먹을 거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사례가 많진 않겠지만 먹을 걸 진짜 조심해요. 저처럼 막 짠 거 막 간장 퍼 마시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막 설탕 막 완전 설탕 범벅된 거 맨날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죽을 거, 5년 있다가 갑자기 죽을 거였어요.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 이대로 먹다가는 5년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거였어요. 근데 그 5년 되기 바로 직전에 의사에게 가서 당신 당뇨병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단 것도 안 먹고 기름기 있는 것도 안 먹고 짜게도 안 먹고 약 잘 먹으면서 건강관리 하겠죠. 그러면 그 5년을 넘겨 10년, 20년, 3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가 당신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사할 만한 일이냐고요? 불평할 만한 일이냐고요?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몰라요. 결론을 모른다라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인생의 끝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끝에 어떻게 하면 선함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고 본인이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선한 결론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건,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건, 내가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건, 내가 시험을 못 받건 상관없어요. 나는 감사할 만한 조건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중간 과정, 즉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은요, 감사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요, 불평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결론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상황에 있던,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 바라보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In what circumstances do you give thanks?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하는지. 시험을 잘 보면 감사합니다. 그쵸?
또 언제 감사할까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쵸? 건강이 회복이 되면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이 처절한 복수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 또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이거라고요. 환경과 조건에 의한 이러한 감사는요, 서서히 닳아져 없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감사는요, Thanksgiving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항상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알려주는 나의 선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선함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시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Believe in Jesus Christ.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게 동감이 안 될 거예요. 저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힘든데 굳이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몰상식적이고 인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굳이 이 성경 구절 오늘 나한테 보여주셔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요? 주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그런 경험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시고 사회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상황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 그대로 매여서 내가 당한 피해에만 막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고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대를 이어서 몇 대 몇백 년을 가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 헤쳐나오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빛을 보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선함에 맞춰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요,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여자들이었고요,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쓴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너 남편한테 쫓겨났어, 그래도 감사하라. 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맨날 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꼭 그게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회에서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어떠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한 결론을 믿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약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얘기한 건 그냥 부수적인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원리는요 하나님 가장 잘 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선한 능력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 한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